자,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입니다. 김선규 소장과 이야기 더 나눠볼 텐데요. 자, 소장님, 오늘 뭐 시장에서 또 관심이 가장 많이 갔던 대목은 역시 이 유럽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이었습니다. 오늘 ECB가 유럽중앙은행이 0.5%포인트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어쨌든 뭐 빅스텝을 밟았는데 이것이 유럽은 이제 거의 뭐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금리 인상한 기억이 너무나 오래전이라서 너무나 낯설기도 하고 생소하기도 하고 이게 시장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일단 지금 그 유럽이 드디어 제로 금리로 왔다라는 것 네. 자체가 굉장히 지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EU가 11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그것도 빅스텝으로 해서 거의 50bp를 인상을 네.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금리 인상에 동참을 했다라고 일단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잠깐 나온 요 블룸버그 자료를 보시게 되면 네. 지금 전체적인 중앙은행들이 봤을 때는 여기에 그 여러 은행들 저희 연준부터 시작해 가지고 영란은행 그다음에 뭐 여러 그 은행들인데 가장 마지막에 지금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그동안에 이 ECB 즉 유럽 중앙은행의 그 금리였거든요. 그동안에 가지고 오히려 그 양적 완화를 하고 그 금리를 선제적으로 인하를 하고 마이너스 금리로 갔던 상태에서 이제는 제로 금리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게 굉장히 지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따라가는 여력은 좀 떨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크게 상승을 시켰다는 점에서 좀 의미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러면서 유럽도 결국에는 긴축의 시대로 돌입을 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금리 인상과 뭐 긴축 그동안의 유동성을 끌어당기고 있는 상황인데 자, 문제는 유럽 쪽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 저희가 늘 말씀드렸지만 뭐 가스도 있고 뭐 유럽 내의 정치적인 리스크들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금리까지 올라가다 보면 유럽 쪽의 경기가 더 침체되는 거 아닌가 걱정도 됩니다. 네, 사실 그 부분이 지금 현재 그 가장 그 라가르드 총재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현재 그 라가르드 총재 같은 경우는 현재 인플레이션 상승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있을 TPI의 발동으로 인해서 빅스텝을 결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TPI라는 게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국채를 이제 양적 긴축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트랜잭션 프로텍션 인스트루먼트 그래서 이제 그 여기에 대한 전달 보호 기구라는 이름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 앞으로 있는 모든 부채성 증권 쉽게 채권을 전부 다 이제 매입을 하는 그런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로존 안에서 그 각 나라별로 다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주로 이제 남유럽 같이 어느 정도 좀 재정 상황이 악화가 되어 있는 이런 지역에서 발행한 그런 그 유로채들 유로화로 발행되는 국채들을 이제 매입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는 유로존 내에서의 금융 여건이 약화된 적 쉽게 해서 주로 남유럽 쪽이 네. 이제 걸리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제한으로 한도 무제한으로 해가지고 필요한 악성 채권들은 전부 회수하겠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유럽중앙은행에서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경기 침체가 더 심화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좀 취하겠다라는 대책들도 함께 오늘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면서 발표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뭐 여전히 좀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유럽 쪽의 상황.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유럽 쪽에서 금리를 인상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굉장히 강달러 추세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이게 또 약간은 줄어드는 양상. 이런 유럽 쪽의 상황 때문에 이 달러와 강세가 조금 누그러들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한편으로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은 여러 가지 역사적인 걸로 봤을 때 유럽이 그동안 그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를 많이 겪은 건 사실이거든요. 네. 언제부터 했냐면 이게 1차 오일 쇼크 이후부터 이 일들이 계속 일어났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가지고서는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로 실업률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거를 잡기 위해 가지고 마이너스 금리까지 지금까지 내려온 건데 네.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는 더 이상 이 미국의 강달러 정책을 더 이상 우리가 이 용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지금 러시아가 에너지 압박까지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욱더 힘들어지니까 여기서 결국 빅스텝을 단행해서 제로금리로 이제 끌어올린 거죠. 즉 ECB가 앞으로 이제 러시아발 이 에너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서 이 경기 둔화가 일어날 것이다. 즉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생겼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빅스텝을 단행한 것이고 이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에너지 수급을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현재 그 이 에너지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지금 작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유럽이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과연 경기 침체로 빠지지 않기 위한 어떤 조치들이 펼쳐질지. 어쨌든 유럽 쪽에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 유가와 에너지와 관련된 유럽 쪽에서 특히 가스와 관련된 에너지의 추이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봤으니까요. 여기에 또 연동되어 있는 환율이나 달러의 움직임들도 함께 계속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스텝을 단행한 유럽중앙은행의 움직임을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또 셀럽들의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을 흔드는 셀럽들의 말말말 통해서 투자 힌트 얻어보도록 할 텐데요. 최윤 캐스터가 준비했으니까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셀럽은 말했지, 최윤입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테슬라가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참 많은 투자 리포트가 쏟아졌는데요. 어떤 리포트는 충전 인프라에 대한 이 리포트를 내놓았고요. 또 어떤 IB들은 테슬라의 최근 비트코인에 대한 이 투자 노트를 발행을 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Companies prefer liquidity. 기업들은 유동성을 확보하기 원합니다. 특히나 불확실성에서 더 그렇죠. 테슬라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비트코인은 이러한 전제 조건을 채웠습니다. 라면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테슬라가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시죠. 월가의 분석가들은 테슬라가 비트코인 고유의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를 떠안으면서 오히려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나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해지할 수 있는 수단임을 다시 한번 테슬라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라고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 이유 때문에, 단순히 이유 때문에 비트코인의 이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것은 너무나 이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김성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테슬라와 또 비트코인과 연계된 이야기입니다. 어제 실적 발표하면서 뭐 여러 가지 차량 인도 대수에 대한 이야기, 뭐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들도 나왔지만 비트코인과 관련된 이 테슬라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을 한 75% 정도는 현금화시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시장에선 이게 오히려 또 긍정적으로 좀 해석되는 부분도 있네요. 지금 그 가장 큰 문제가 크립토, 지금 암호화폐에 대해 가지고 전체적인 시장의 불신이 커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리스크를 이제는 덜어낸다라는 입장에서 봤을 땐 테슬라가 어느 정도 건전성을 확보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고요. 특히 지금 그 주가를 잠깐 보시게 되면 재밌는 것이 오늘 윗꼬리를 굉장히 길게 주고 그러고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잠깐 보시면은 이 자리에 기가 막히게 전에 있던 이 자리를 왔다가 그러고 다시 이제 떨어진 모습을 볼 수 있죠.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그랬을 때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제 60일선까지 완전히 돌파하고 어느 정도는 이제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는데 즉 비트코인으로 인해서 있는 어떤 악재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가지고서는 어느 정도 좀 더 상승을 해가지고서는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여기 이 자리까지는 충분히 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여기 이 자리까지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소장님께서는 오히려 이것을 이 비트코인을 처분한 것을 이 좀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털어냈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이러면서 오늘 일단 테슬라가 9.78% 오른 815달러 12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시 800달러대로 올라온 테슬라의 주가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셀럽의 이야기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윤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어제 애플의 실적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간밤에는 새로운 투자 노트가 한 가지 발행이 됐습니다. 긍정적으로 이 전망을 하는 한 투자 노트였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모건 스탠리의 애널리스트입니다. 에릭 우드링이 투자 노트를 발행을 했는데 이와 같이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애플이 구독 모델로 수익 구조를 전환한다면은 Apple could hit $3 trillion, 다시 3조 달러 시가총액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라면서 구독 모델을 다시 한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시죠. 특히나 이미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애플은 이미 구독 기반 모델을 80% 완성을 했고 이를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이끄는 네 가지 요건을 이미 충족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이 네 가지 요건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애플이 구독 모델로 수익 모델을 변경하면은 더 시가총액이 커진다라는 투자 의견을 낸 걸까요?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모건 스탠리 에릭 우드링의 이야기였는데 애플에 대한 평가, 이제 다음 주에 실적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많은 해석들과 앞으로의 전망들이 미국에서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뭐 많은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실 테니까 애플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죠. 자, 애플이 구독 서비스를 잘해야 된다. 이게 결국에 애플의 주가를 끌어올려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네 가지의 중요 요건이라고 했습니다. 뭘까요? 일단 중요한 거는 첫째는 이 구독 모델에 대한 것들, 이 네. 자체에 대한 건데 지금 중요한 건 아이튠부터 해가지고서는 이 여러 가지 그 수익 구조가 이 그다음에 이제 이 거기에 따라 가지고서는 이 음악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대한 것들을 이제 구독은 이미 하고 있던 것들이죠. 그러니까 네. 이게 잡혀 있기 때문에 우선 구독 모델이 큰 문제 같고 두 번째는 페이 게이트 쉽게 얘기해 가지고서 구독에 대한 그 결제 수단도 이제는 애플 자체가 전체적으로. 가지고서 가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은 다른 것들과 다르게 애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자체적인 그 하드웨어. 하드웨어들이 또 그만큼 이제 받쳐주고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제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VR에 대한 부분들이 또 다시 이제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그다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애플이 추구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애플의 제품과 그다음에 서비스를 모두 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당신은 굉장히 편안하게 네. 그 우리 세상에서 아주 즐겁게 살 수 있을 겁니다라는 어떤 그 비전을 이제 만들어 간다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요걸 이렇게 했을 때 특히 이제 앞으로 변하는 것 중에서 그 하드웨어에 대한 구독 모델, 그다음에 VR에 대한 구독 모델들이 좀 더 활성화된다 그러면 충분히 이 시총은 달성할 수가 있게 되고 그다음에 2024년도에 나오는 그 애플카에 대한 그 기대감까지 합친다 그러면 충분히 이걸 더 넘어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애플의 앞으로의 생태계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것이 주가의 상승까지 함께 불러 일으켜 줄 수 있을지 애플의 이 생태계를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 주에 나올 또 애플의 실적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셀럽의 이야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윤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마지막 셀럽은 조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백악관을 통해서 들려왔습니다. 화이자 백신을 두 차례 맞은 79세의 대통령은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경미한 증상을 겪고 있습니다라는 이 보도가 나왔습니다.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시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트위터를 통해서 이렇게 남겼습니다. Folks, I'm doing great. 여러분, 저는 괜찮습니다. Thank you for your concern. 걱정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오늘 이벤트에 참석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남겼는데요. 이러한 것을 두고 현 상황을 대중들에게 가감 없이 공개했다라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는 CNN의 보도까지 함께 있었는데요. 과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을 올려줄 수 있는 작은 요소가 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영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이야기는 바이든 대통령의 말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에 확진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뭐 아까도 뭐 트럼프와 비교를 했지만 여전히 지지율은 좋지 않은 상황이고 또 워낙 고령이시기 때문에 이 건강이나 뭐 전반적인 정치적인 리스크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좀 됩니다. 사실 이건 그 정치적으로 얘기하기엔 좀 그런 부분이긴 한데 네. 우선은 코로나가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고령인 대통령한테 발생한 거는 조금 많이 유감스러운 일이고서는 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봤을 때 그래도 이전에는 그 코로나에 대한 정보가 많지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공포가 상당히 과장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는 어느 정도 지금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백신이 어느 정도는 이제 좀 많이 접종을 한 상태니까 네. 그런 가운데서 이제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그 리스크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는 그래도 바이든 대통령이 이 정도면은 아직까지는 미국이 그렇게 흔들리진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지지율도 일단은 어느 정도는 아주 조금이지만은 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이제 민생 부분에서 지금 만족기 때문에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지만 네. 최소한 정치인으로서는 뭔가 속이지는 않는다 이런 부분으로는 또 이제 또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지지율이나 이런 거하고는 관계없이 사실 이제 이분의 움직임 그 자체는 굉장히 좀 투명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의 확진 소식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왓츠업 그리고 셀럽은 말했지까지 김성규 소장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또 소장님 오늘 좋은 이야기,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